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펼쳐지는 2024 온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2라운드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유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2라운드 슈퍼 6000 클래스의 결승 경기 이제 시작됩니다. 자, 초반에 지금 오한솔 선수가 빠르게 속도를 올려봅니다. 자, 현재까지 차량들이 상당히 붙어서 첫 번째 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장현진 선수가 보이고 그 뒤로 바로 김종근 선수입니다. 자, 세 대가 추돌이 있었나요? 지금 노란색이죠. 자, 지금 스피니 돌았는데요. 자, 스피네요. 아, 지금 최강빈 선수 같은데요. 예. 아, 스피네요. 자, 리플레이를 뭐 봐야 알겠지만 일단 자, 스피을 했고요. 예. 자, 장현진, 김종근, 정희철 선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한순 선수가 좀 떨어졌고요. 서한 GP의 세 대의 차량이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마른다는 팀들어요. 자, 장현진 선수의 인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장현진 선수의 인캠을 확인해 보고 계십니다. 자, 250km가 넘어가고요. 38번의 박규승 선수의 차량도 보입니다. 자, 지금 최강민 선수가 스핀을 하고 뒤에 밀려났다가 다시 지금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자, 9번까지 다시 올라갔고요. 자, 지금 최강민이 안쪽으로 박규승을 추월합니다. 예. 차강민의 박규성을 올라갔고요. 자, 좀 전에 정경훈 선수가 초란 자리죠. 현재 이제 오한솔과 김동은 오네레이싱의 두 선수가 이제 4위와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서한GP 세 선수가 지금 1, 2, 3인데 역대 이제 포디움 수입이 6000 클래스에서는 두 번 있었습니다. 2017년 6라운드와 2022년 7라운드에 포디움 수입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아틀라스 BX와 엑스타레이싱 팀이 기록을 했었던 기록인데요. 뭐 아직 초반이긴 합니다만 현재 이 순위대로 들어온다면 이제 6000 클래스에서 세 번째 포디움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끝까지 봐야 돼요. 끝까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지금 패스트 리포트가 지금 김중구 선수에게 갔죠. 56초대를 달리는 김중구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버 챔피언 타이틀도 있지만 팀 포인트도 있죠. 타이틀도 있습니다. 그럼요. 팀당 최대 두 대 차량이 경기에서 얻은 포인트를 합산을 해서 시즌이 끝났을 때 가장 합산 승점이 높은 팀에게 팀 챔피언 타이틀이 주어지죠. 자, 최강빈 선수 결국은 최강빈 선수의 차량이 다시 멈춰섰군요. 그렇죠. 차량에 아까 그 추돌로 인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최강빈 선수 어떤 추돌은 없었고 네. 스티어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엔 멈춰선 최강빈 선수의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안타깝죠. 사실 예선도 4위로 통과를 했고 이번 2라운드 결승에서도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차량 중에 한 대였다. 그렇죠. 말이죠. 굉장히 연습 경기 때도 빨랐고요. 예. 예선에도 빨랐어요. 자, 77번 준피티드 레이싱의 박정준 선수의 차량입니다. 자, 그 뒤에 이제 AMC 모터스포츠의 차량과 원레이싱의 차량 나란히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준 선수고요. 안전준 선수 차량에서 나온 파편들이 좀 데브리가 많이 지금 노면에 깔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 저거를 차량이 없을 때 치울 수도 있고요. 또 밟을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브레이킹 할 때 밟게 되면 미끄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중위권 싸움을 펼치고 있는 차량들입니다. 자, 김성훈 선수 차량 뒤에 지금 누구 추돌을 해서 뒤에서 연기가 좀 나고 있는데요. 네. 자, 차량에 이상이 없어야 될 텐데요. 자, 이제 경기의 30% 정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박정준 선수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2분 2초대로 지금 빨리는 못 달리고 있고요. 어제는 이제 결승에서 1라운드 결승에서 8위를 기록하면서 5포인트를 획득한 박정준 선수입니다. 자, 현재 가장 빠른 랩타임을 기록한 선수는 오네레이싱 팀 13번 이정우 선수입니다. 예, 1분 56초 475의 기록. 현재까지 가장 빠른 기록이고요. 결승이 끝났을 때까지 이 가장 빠른 랩타임을 보여주는 선수에게 1포인트가 추가적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조금씩 스스로들이 알아요. 지금 타이어, 지금 넥센 타이어 트는 타이어를 쓰고 있는 드라이버들은 그 넥센 타이어 성질이 다 똑같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제는 내 차의 그립이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면 다른 드라이버도 똑같은 겁니다. 내 차가 느려진다 해서 다른 차는 안 느려지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게 순수하게 타이어라면 자, 그거를 감안을 한다면 그때부터 아마 배틀 두뇌 플레이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서한 GP와 오네 레이싱, 지금은 이제 서한 GP 장현진 선수의 인캠 상황입니다. 자, 백스트레이트죠. 자, 최고속으로 달려가는 순간입니다. 예, 지금 230km를 넘어서. 네, 자, 253km 갈 거예요. 넘어갑니다. 네. 네. 자, 여기서 풀브레이크하고 3단으로 들어갔거든요. 예. 자, 평균 속도가 한 128km 돼요. 자, 김중근 선수 똑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뭐, 이만큼도 벌어지지 않아요. 네. 자, 이거는 벼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현진이 형, 나 뒤에 있어. 인식해주길 바라게. 뭐, 이런 느낌이에요. 예. 많은 또 레이싱 팬들께서는 이제 선수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이제 팀을 좋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서한 GP와 또 오늘 레이싱도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 김중근 선수 이제 시작됩니다. 예. 자, 라인을 바꾸기 시작했죠. 자, 이러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부터 김중근 선수는 요리조리 이리저리 장현진 선수를 괴롭힐 겁니다. 자, 두고 보시죠. 자, 영수로 돌아올리는데요. 같이 속도를 올립니다. 사이드바이사이드. 자, 이렇게 지키면 돼요. 아웃라인 지키면 김중근 선수가 유리하죠. 자, 두 선수 자, 거의 붙어갑니다. 장현진 선수가 일단은 막았는데 자, 여기서 만일에 김종근 선수 훅 들으면 말이 달라지는데요. 예. 자, 이번은 그냥 넘어가는군요. 자, 그러면 안 돼. 정기철 선수와 오한솔 선수도. 자, 이제 후반 됐어요. 이제 중반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승부를 보기 시작해야 돼요. 이러면서 타이어의 마모를 상대편 선수가 타이어를 더 많이 쓰게끔 유도를 해야 됩니다. 네. 자, 다시 유리 싸움을 펼치고 있는 장현진과 김종근 선수입니다. 자, 김종근 선수 이제 시작됐는데요.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자, 뭐 이쯤 되면 뒤에서 이제 조금 이제 쿵쿵쿵 밀 수도 있어요. 예. 자, 카메라가 안 보이는 곳, 포스트가 안 보이는 곳에서 드라이버들 그런 행위도 가끔 하기는 해요. 완전히 붙어서 달리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네, 범퍼트로 밀어도 자, 장인진 김중근이 다시 막아낼까요? 속도를 올리나요? 자, 마우스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대로 계속 돈다면 이거는 추돌이 나기 전에 김중근 선수 스스로 스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아, 김중근 선수가 속도를 올리면서 1위 진입을 시도해봤습니다만 차가 돌면서 일단 약간의 좀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현진 선수 차량에도 데미지가 살짝 갔거든요. 네. 자, 이러면 이제 만일에 팀킬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러면 자, 그러면서 지금 조금은 간격이 벌어졌던 정희철 오한솔 선수도 선두권으로 다시 붙었습니다. 자, 앞에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 생기면요 뒤에 차도 좋아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는데요. 자, 부딪히기 전에 김중근 선수가 브레이킹을 하면서 스핀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장현진 선수 차를 건드린 것 같거든요. 아, 물론 뭐 다른 각도로 보면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같은 팀끼리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1위는 서한 GP의 장현진, 2위는 김중근, 3위 정희철, 4위 오한솔 선수인데요. 간격은 크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절반가량 돌았는데요. 이제 한 반랩 정도만 돌면 이제 레스가 끝나는데요. 자, 이대로 끝난다면 서한 GP가 1-2-3 피니시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1-2 피니시에 홀투 피니시까지. 네. 팀에서 가져갈 건 다 가져가는 레스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2라운드 우승! 서한 GP의 장현진 선수입니다. 이어서 2위, 3위 모두 김중근과 정희철이 들어오면서 서한 GP는 포디움 수입을 완성합니다. 자, 한 팀에서 모두 가져가야 되는 역사적인 기록인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6라운드에서 아트라스 BX가 첫 번째 달성을 했고 2022년 7라운드에서는 엑스트라 레이싱이 달성을 했었고요. 2024년 2라운드에서 서한 GP가 포디움 수입을 완성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대가 나란히 에어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자동차 1, 2, 3위 자, 보기 좋네요. 자, 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슈퍼 6000 클래스 2라운드 결승의 잠정 결과입니다. 장현진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왔고요. 김중근, 정희철 같은 팀의 두 선수가 2위와 3위입니다. 오한솔, 이정호, 김동은, 황진우, 박규승, 박정준, 임민진 선수가 10위고요. 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로터 선수부터 11위부터 다시 이 순위가 진행이 됩니다. 로터 이효준, 피트, 김성훈 선수고요. 박석찬, 안현준, 최광빈 선수는 아쉽게도 이 완주를 하지는 못했습니다.